안녕하세요. 영동구서 정현철입니다. 예, 오늘 날씨 좋죠? 예, 이제 오늘부터 우리 조유열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우리 난계 국악기 체험촌 입구에서 이렇게 버스킹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월 달까지 이런 공연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관내에 이제 그 음악 활동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2025년 내년 예, 9월 12일서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 우리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가 영동에서 이렇게 열리는 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사실 우리 영동이 4만 4천여 국민이지만 큰 국제대회가 우리가 영동에 열리게 됐고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위치가 난계 박연 선생의 생가가 있는 이곳에 난계 국악기 체험촌이 있습니다. 여기 국악박물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각종 우리 난계 박연 선생님의 어를 기리기 위한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우리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와 이곳 난곳 국악기 제작촌 체험촌 이쪽 일원에서 이렇게 한 달간 개최가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여기에 방문할 인원이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개국 정도의 외국 예술단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고요. 외국인들도 한 10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큰 국제대회입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지금 그 준비를 위해서 도청 직원과 우리 영동군청 직원이 14명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은 한 5월부터 50명 정도의 준비위원회 이렇게 준비를 위해서 직원들이 영동에서 이제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도 할 거고 우리 25년도 국악엑스포를 통해서 영동이 한 걸음 국악도 발전하고 문화, 관광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게 영동이 알려져서 영동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조희열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10월달까지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공연도 같이 해주시면서 즐거운 시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